설아, 나랑 과제 같이 할래? 설아, 집에 같이 갈래? 그럼 설아, 같이 밥 먹을래? 아, 밥이요? 어떤 거요? 2만원 내에 최대한 뽕 뺄 수 있는 애슐리 어때? 이 남자 생각보다 괜찮은데? 자꾸만 알 수 없는 그의 매력에 빠져든다. 아, 설아, 나 지금 사례가 걸려서 그러는데 물 좀 갖다 줄래? 지가 갖다 먹지 왜 나한테 또 그래. 아, 네 선배, 잠시만요.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음식이 흔적도 없이 싸그리 사라졌다. 뭐지? 선배, 여기 있던 제 음식 다 어디 갔어요? 그러게, 조심했어야지. 완벽하지만 위험한 이 남자. 이 남자의 대학 생활이 궁금하다. 수상쩍은 MC들이 수상쩍은 썰을 풀기 시작한다. 국내 최초 대학 보객이 팟캐스트 방송. 입시 취업은 잠시 NO. 우린 청춘들의 재미난 썰만을 다룬다. 페북과 팟캐스트 이중 채널로 만나볼 수 있는 나와 너와 우리 모두의 대학 그리고 고등학교 이야기. 매주 금요일 8시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대학 보객이 오사버리겠어. 안녕하세요. 앞으로 대학 보기기 시즌4를 함께하게 될 깝과 입담을 담당하는 MC 효민입니다. 와우! 네, 안녕하세요. 앞으로 효민 MC님과 함께 대학 보기기 시즌4를 함께하게 될 진행이면 진행, 끼면 악기, 애드립이면 애드립! 와우! 담당하는 MC 백승주입니다. 네. 근데 제가 들으면서 금방 딱 생각한 건데 뭔가 네네. 에버랜드에서 네. 뭔가 어서오세요 하는 톤이었어요. 그거. 아, 일하면 괜찮을 것 같나요?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되게 재밌었어. 아, 그리고 아까 잠깐이라도 그 네. 김고은과 박혜진이 대본 거에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박혜진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아니, 박혜진이 아니라 유혜진이라고. 그러니까 유혜진이라고 하길래 아니 처음부터 사람을 유혜진이라고 표현하면 어쩌나 싶었는데 네. 근데 뭐 어쩌겠어요. 생긴 대로 살아야죠 뭐. 그쵸? 왜, 괜찮은데 자신감을 가지세요. 원래 있어요. 자신감 있어요. 아니 유혜진보다 내가 낫고 박혜진보다는 뭐 부족할 수 있지만 뭐 부족해요, 나만의 매력이 부족해요. 있겠지. 어? 아, 아니, 아닙니다. 부족하다고? 아닙니다. 오케이. 네, 다음 진행 들어갈게요. 아니 굳이 뭐 다음 진행 들어갈 게 아닌데요. 그리고 제작분들도 제작진분들도 소개해드릴게요. 이상훈 PD님. 와. 근데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잘생겼어요. 정말 진짜 잘생기셨어요. 일단 원빈 닮았어요. 그래요. 눈 일단 눈썹이 진해요. 그것만 아, 그것만 얘기할게요. 뭐 한 해 한 해부터 이제 새롭게 알려드릴게요. 아, 일단 좋습니다. 눈썹 진한 PD님. 좋은데요. 네, 그리고 시즌4에 새로운 작가님 두 분이 계시는데요. 먼저 정인 작가님 그리고 소영 작가님. 네, 근데 참 걱정이 돼요. 왜냐면 네. 우리들의 이 또라이 기재 네. 어떻게 이분들이 타이핑으로 우리를 표현해줄까 고민되는데 딱 봤거든요. 네. 이분도 만만치 않아. 맞아. 작가님들도 조금 네. 네 쉽지 않으신. PD님 빼고 다 또라이인. 네 우리 그쵸. 팟캐스트 방송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그럼 또라이인가요? 저는 지극히 정상인. 원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다 또라이고. 웃는 소리 들었죠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오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아 잠깐 여기서 좀 자기 관리해야 되는데.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만나봤는데 네. 그래도 처음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저를 처음 봤을 때. 첫 느낌 딱 봤어요.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푸근하다? 푸근하다. 뭔가 곰돌이 같다. 네, 그리고 성격이 그래도 좋으신 것 같았어요. 같아 보였어요. 아, 근데 왜 이렇게 더 드머요?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금
대망 눈으로 훑은 거 못 보죠, 여러분. 진짜 기분 나빴는데. 아, 이게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장단점이 있네요. 저는 효민 MC님 처음 봤을 때. 아, 네. 되게 털털하고. 그 다음에 되게, 뭐, 으쌰으쌰 잘할 것 같고. 분위기 메이커일 것 같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좀 상큼해요. 그래요. 아, 상큼한 건 한번 보고. 그리고, 효민 MC님은, 또 오늘 이렇게 네. 머리 이렇게 올리셨잖아요. 네, 똥머리. 살짝 예, 김이상군 같은 살짝 요리 잘해요. 아 요리 좋아하고 잘합니다. 그러니까 잘, 살짝 잘. 요리 잘할 것 같은 그 손맛이 좀 김이상군 쉽지 않은데요. 아 네. 오케이. 아 그럼 저희 팟캐스트 뭐 하는 방송인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대학보객이 급식체 열풍의 주인공 네. SNS 트렌드 리더들의 또 하이스쿨 yes. 또 고등학생들의 대학 로망. 그리고 궁금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또 설명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쵸. 아 그리고 더해서 네. 알바, 자취, 기숙사, 동아리, MT, 축제, 진짜 모 같은 팀플. 사람들 사이에서 웃고는 있지만 생각 많아지는 인간관계에서부터 연애까지. 이야. 할 말도 많고 좀 꾸질꾸질하지만 아련하고 빛나는 추억인 대학생들의 속 시원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방송입니다. 야 진짜 재밌겠다. 진짜로 벌써부터 정말 속 시원하게 그러니까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벌써부터 근데 기대가 되잖아요. 막 지금 막 벌써 막 피가 촤악 올라 와. 진짜 그쵸? 네. 아 그렇구나. 아니 그럽니다. 장난이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쉽죠. 벌써 아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왜요? 왜냐하면 왜요? 저희가요 벌써 아쉽죠. 지금 첫 방인데 벌써 첫 방인데 왜 아쉽냐. 벌써 10회밖에 안 해서 그래서 10회밖에 안 하는 네. 그 하나하나 주제별로 저희가 10회 회차마다 풀어드릴 거고요. 네, 가장 네. 중요한 거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말해봐요. 네. 아 여러분들의 사연입니다. 오 맞아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너야 너. 와우. 나 이거 이 노래 알았어. 기분 좋아졌어. 이름으로서 나이가 살짝 그 연령대가 있는 거를 네, 저 20살이고요. 네,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궁금증 네. 모든 것들을 낱낱이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진짜로. 네. 네, 페이스북 검색창에 하이틴 TV 검색하셔서 저희 하이틴 TV 페이스북 페이지 들어가시면 설문조사가 상시 진행되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효민 씨도 참석하셔서 참석이래요. 참여하셔서 많이 이렇게 해주세요. 저도 한번 설문조사를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설문조사할 때 네. 뭐가 이렇게 빵빵 나온대요. 그래요? 상품이 있어요 또? 네 상품이 있어요.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파이널리 yes. 자 대학정보 입시정도 커버모델 그리고 기자단 등 하이틴TV가 정말 다양한 활동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또 TV인데 궁금하시다면 포털을 간단히 하이틴TV라고 쳐주시던가요 네. 아니면 홈페이지 www.haitintv.com 컴인데 뭐 HIGH 뭐 안 해도 되잖아요. 뭐 되게 글로벌한 시대니까요. 다 아실 것 같고 그렇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발음 못해서 그런 거 아니죠? 전혀 전혀 정확하고 네, 저 네 캐나다에 그럼, 있다 네. 왔어요. 네. 아 캐나다요? 그럼요. 오. 좀 이따 얘기하죠. 그건.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설문조사에서 진짜 웃기고 엉뚱한 대답해 주시는 분들 특히 관중분들 되게 대환영이거든요. 그럼 그분들 어떻게 돼요? 그분들 네. 기프티콘 와 기프티콘이요? 진짜 대박 와, 진짜 그러니까요 해야겠다. 참여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벌써 참여율이 높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저희는 좀 이따 돌아오겠습니다 Coming soon 네 첫 번째 설문조사를 할 건데요 나의 대학 시절의 8알은 땡땡이었다. 승규 씨부터 말씀해주세요. 저부터요. 네. 저는 고민을 진짜 많이 해봤는데 저는 적토마였다. 적토마?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직설적으로 말하기보다 네. 되게 진짜 옆을 안 보고 앞만 보고 진짜 달렸던 8알이 진짜 열심히 달렸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뭐 뭐든지 다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딱 졸업할 때 졸업식날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 백승주 여한 없다. 진짜 후회 없이 열심히 멋있다. 했던 예, 그런 시기여서 8알
9.5R 정도는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0.5R은 뭐였어요? 잤죠. 네, 자야 되니까요. 아, 네. 자야 되니까요. 그래, 효민 씨는요? 저는 대학 시절이라고 하기엔 아직 2학년이니까. 네. 저는 고등학교 시절 때의 8R은, 입시였어요. 입시. 네. 솔직히 저희 친언니가 뭐 대학을 잘 가서 그런 부담도 느꼈고 많이 가족들 분위기도 조금 이렇게 살짝 압박을 은연중에 이거 듣는 거 아니시겠죠? 아니 뭐 들으라고 하는 거 압박을 아니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부모님께서 네 부모님께서 압박을 아니에요. 아 이거 1화는 듣지 말라고 해야겠다. 아 네네.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부담을 많이 느껴서 아 진짜 좀 저도 승주 MC님과 같이 앞만 보고 너무 달렸던 것 같아요. 아. 근데 네 좀 후회는 안 하는데 그때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맞아, 좀 못 누렸던 것 같아서 맞아. 고등학교 때만 누릴 수 있는 그런 맞아. 거를 살짝 아쉽지만 그래도 현역에 온 걸 감사하며 그래도 맞아요. 예. 그래요. 이게 8R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갑자기 고등학교 급식이 먹고 싶네요. 정말 갑자기. 맞아요. 네. 고등학교 몇 년 전 일이죠? 한 10년? 진짜 짜증나게 안 하면 자, 두 번째 네.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네. 인생 2회차. 다시 새내기가 됐다. 내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효민 씨. 저는. 네. 놀아라! 놀아라. 네. 왜요? 왜? 많이 못 놀았나 봐요.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면 네. 우선 연애를 해보고 싶어요. 아. 고등학교 때 연애를 못했어요. 그렇구나. 못한 건, 안 한 거? 못한 거? 못한 걸로 하죠. 아니, 안 한 걸로 해야죠. 안 한 걸로 해야 되나? 네, 안 한 게 제가 안 한 거니까. 아, 그렇구나. 저는 못했어요. 네. 아 그럼 둘 다 안 한 네. 걸로 합시다. 아, 저희가 네. 안 한 걸로. 맞아요. 저희 안 했고 저도 효민 MC님의 왜 말을 이렇게 공감을 했냐면 네. 저도 진짜 비슷하게 했었어요. 좀만 더 놀지 그랬나. 그런 말을 많이 들으셨어요? 네. 진짜 좀 네 나이답게 행동하지. 이런 거 조금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전 그래서 만약에 돌아간다. 그리고 네. 만약에 20살 딱 됐으면 그리고 꽈팅 해보고 싶어요. 꽈팅.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네, 꽈팅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그 분위기 자체도 그때 당시에 조금 안 좋은 분위기도 학교 당시에 있었고 저희 과 내에서 그래서 그 꽈팅을 아예 저희 학년이 딱 그게 됐어요. 아예 거절? 그러니까 아니 거절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중지? 죄송해요. 아니, 단어가 살짝 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학회장님 측에서 그래서 못했어요. 그게 너무 아쉬워. 뭔가 꽈팅 하면 네. 분위기 메이커. 맞아, 분위기 메이커고 다 주선해주고 혼자 사회보고 저 혼자 집에 돌아가고 엄마 막 이러면서 네, 그럴 것 같지 않았나 싶습니다. 꽈팅. 그래요, 그러면 네. 그게 끝이에요? 그렇게 꽈팅 해보고 싶다가 끝인 거예요? 맞아요. 좀만 더 놀질 그랬어. 아니면 꽈팅 해보고 싶다. 저희 둘 좀 비슷한 게 맞네요. 그러니까요. 재밌겠네요. 그래요. 네. 참고로 저희는 네.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처음 봤는데 처음 녹화하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네. 그러니까 재밌게. 네. 근데 아마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특히 저처럼 1, 3학번 그리고 조금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대학 3, 4학년 다니고 있다. 근데 1학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하면 아마 다들 놀고 싶다 맞아,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더 놀고 싶다. 더 놀고 싶다. 그게 욕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연애를 더 해보고 싶다. 아니면 진지한 연애를 해보고 싶다. 왜냐면 컸으니까 맞아. 또 그런 거에 대한 회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1화 열심히 달려왔어요. 네, 너무 아쉽게도. 재밌었어요. 네, 2화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 궁금한데요. 네. 어떤 이야기 하죠? 2화는 네. 우선은 게스트가 옵니다. 오, 그래요? 네. 이야, 진짜. 저희가 지금 두 머리잖아요. 네. 네 머리. 야, 거죠. 진짜 네 머리. 4머리. 야, 대단하다. 네 머리. 진짜 재밌겠다. 왜요? 단어가 뭔가, 네. 아니, 그래요? 자, 4 헤드가 옵니다. 네. 그래서요, 진짜 확실히 사람이 많아지면 시너지가 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게스트가 오는데, 여러분. 기대도. 누가 오냐면요. 네. 누가 와요? 아세요? 하, 알죠. 진짜 대박. 진짜. 대학교에 네. 네노라는 네. 대표 대학생들이 오는데 네. 네이버에 치면 아 나와요? 아, 네 여기까지 못 말해 진짜로 진짜 여러분 진짜 유명한 분들 오니까요 기대해 주셔도 네, 좋을 기대해 것 같아요.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요 저희 대학보객에는 저희 둘이 막 떠들고 여러분 그냥 수용자 입장에서 딱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사연과 참여로 네. 대학보객이가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심지어 참여하면 기프트콘도 받는데 왜 그러니까요. 참여를 안 할까요? 그러니까요. 화나셨어요 이분. 그러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기프트콘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어느 정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네. 네. 저희만 재밌진 않길 바라며 이걸 듣고요 지금 사연을 쓰고 있는 여러분들 기대하면서 저희는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저는 백승주였고요. 네 저는 진효민 MC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학 뽀개기!